낙산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이고요. 저자 미상 1800년대 초엽입니다. 낙산춘, 또 다른 말로 악산춘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 쌀 다섯 마리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그고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름 3개월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나와 있고요. 조리법 밑술빚기 덧술빚기에서 정월 첫 해일부터 5단계로 나와 있고요. 덧술빚기는 3단계로 나와 있는데요. 주요 팁은 쓸 때 날 무릎 넓지 않는다. 의 방법은 술 10마리를 빚을 때이며 많거나 적게 할 때에는 여기에 준해서 한다. 정월 첫 해일이 너무 따뜻하면 밥과 떡을 차게 시키고 날씨가 추우면 해일을 지나서 빚어도 무방하다. 오지 병에 넣어 햇볕이 들지 않은 곳에 묻어두면 여름 3개월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채에 독, 복숭아, 나뭇가지, 기름 먹인 자루, 폐부작이, 오지병 등이 다양한 조리기계가 필요합니다.